TV. 전국의 신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S 2016 스프링 플레이오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호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션의 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폰 임션입니다. 네. 어제 준결승전 A조 경기가 정말 이제 꽉 찬 어떤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운영의 묘 그리고 약간씩 이제 걸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어떤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 와중에도 정말 그 CLG가 이제 이전 IM 때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다르샤의 독선적인 플레이라든가 혹은 후위 선수의 실수 난발, 그 나머지 이제 뭐 바텀 듀오의 약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완전 해결한 그런 플레이로 마지막을 장식해서 진짜 대단해 보이네요. 네. 그 단기간에 그런 발전을 한다는 게 역시 또 뭐 이런 IM 같은 데서 패배를 겪긴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는 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CLG가 아마 그런 경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4강조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준비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치업입니다. 유럽은 G2 스포츠 대 프나틱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북미는 임모탈스 대 TSM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1위 팀과 6위 팀의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H2K게이밍과 오리진의 4강전 경기가 있었고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리진이 H2K게이밍을 잡아내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어요. 자 이제 G2 스포츠와 프나틱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승대진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G2 스포츠입니다. 키키, 스트릭, 퍽즈, 엠퍼러, 하이브리드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프나틱, 감수, 스피릿, 페빈, 레클레스, 클라이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상대 전적은 1-1 뭐 비슷하긴 하고 프나틱 같은 경우에는 팀 바이탈리티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고 현재 4강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프나틱의 선수들이 이제 뭐 이런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프나틱은 언제나 그 비급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선수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다전제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뭐 바뀌긴 했습니다만 감수나 스피릿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제 다전제에 대한 경험 확실히 많아요. 특히나 스피릿은 진짜 뭐 다전제 하면은 정말 뭐 한국에서도 계속했고 중국에서도 했고 지금 이제 유럽을 밟고 있으니까 이런 다전제에 대한 경험도 좀 나름대로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에 이제 시즌 정규 시즌 때는 좀 약세가 많이 점쳐졌던 그런 팀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다전제로 와서는 좀 폭발력을 드러내는 부분은 역시나 또 경험 많은 선수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CLG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LG가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IM 때 그런 모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었고 정규 시즌 때도 갑자기 이제 뭐 LC 같은 걸 꺼내들어서 네, TSM전에서 갑자기 패배를 맞이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이상한 뱀픽이라던가 혹은 강팀 상대 이모테알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데 뜬금없이 이제 더 약한 팀한테 갑자기 정말 쉽게 내줘버리죠. 경기를 내준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전제로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고전 명가들은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프나틱도 상당히 기대를 만 하고 G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말 뭐 어제도 언급드렸는데요. 그 프나틱은 고전 명가고 G2는 이제 신흥 패자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정말 기대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이제 이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도 어느 정도 말해서 중고 신인들이 좀 있긴 한데 유럽에 일단 처음 이제 발 들이자마자 정규 시즌 1위 찍고 그렇죠. 네, 4강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중고 신인이 아니죠. 네. 중고 신인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계속해서 팀을 옮겨 다니는데 막상 제대로 경기는 뛰지 못하고 또 막상 뛰었을 때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정말 좀 약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팬들이 중고 신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는 올라왔기 때문에 중고 시즌이 아니라 이제는 신흥 강자예요. 네, 특급 용병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G2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LCS에 딱 발을 들이자마자 1위 찍고 현재 프나틱을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 시즌 정규 시즌 이 MVP나 어떤 그 베스트 코치장 이런 것들을 죄다 G2가 쓸어버린 만큼 현재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 G2는 솔직히 좀 이제 시즌 중간 중간에 좀 너무 공격적이고 또 중간에 이제 프나틱 상대로 한번 진 그러니까 상대전이 지금 1-1이잖아요. 네. 한번 진 경기가 그때 이제 코그모가 버프가 된 타이밍 때 레클레스 선수가 코그모를 꺼내들었고 G2가 초반에 내내 몰아치면서 진짜 5,000골드 이상의 차이를 빠르게 벌리면서 계속 가다가 무리한 발언 시도 그리고
싸움이 안 되는 한타를 우리가 잘 컸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게임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다가 코그모에게 휩쓸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정상적인 루트로 푸나틱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번 좀 힘든 게임이었어요. 예,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정도 중간, 그러니까 뭐 잦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순간 실수가 눈에 띄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선수들이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게임 경기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메꿔져서 마지막 순간에 1위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뭐 영버 코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말 자신감 많고 또 이런 뱀픽이라든가 보면은 진짜 이 선수가 뭐 이 코치가 선수 경험도 있고 자신감 만큼 또 뱀픽을 잘하기 때문에 아 오늘 약간 푸나틱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확실히 이제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푸나틱도 기세상에서는 밀리진 않겠는데 현재 G2 e스포츠가 보여주는 그 어떤 수치상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인게임이나 어떤 다양한 또 플레이, 뱀픽, 전략까지 진짜 지금 약간 초롱성 같은 존재긴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 이모탈, 약간 북미의 이모탈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뭔가 또 전략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뭐 구멍이 있는 라인을 또 이런 이제 강세가 보이고 있는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 꼽을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자국 리그에서는 패배한 게임들이 어느 라인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중간중간에 약간 좀 기묘한 플레이들. 이 약간 뭔가 좀 기분이 너무 신이 나서 통제가 안 되는 듯한. 잠깐의 이제 방심 같은 걸로 일어난 일이지. 어느 라인이 이제 구멍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누가 잘못이다. 이거를 찌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예로 TSM은 더블리프트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G2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네. And this it can only be fun, you know. Last year he came into LCS as same as me as challenger player, and he was like the best EU midner for a whole year. So he showed up and proved a lot of people. So this year I was actually looking to do exactly the same. So I kind of took him as I kind of looked up to him from his last season play, and I learned a lot from him. So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face him in the playoffs. 네, 유럽 이제 최고 팀 현재까지는 정규 시즌 최고 팀 GT 스포츠 미드라이너 퍽즈 선수의 모습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이제 양팀 미드라이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저번에 그 푸나틱과 GT 스포츠 간의 경기에서 뭐 골드 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확실히 좀 G2 쪽에서 좀 웃어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뭔가 이제 어쩌면간에 현재 지금 G2 퍽즈 같은 경우에 진짜 소위 나이가 깡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선수는 이제 이런 다전제에 대한 큰 경험이 없어서 오늘 또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사실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개인 기량은 뛰어난데 다전제는 결국 체력 싸움과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분명히 이 선수가 한 판 이기기만 하면은 다시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고 한 판 이기고 나면 또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경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전제 경험이 다소 좀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케어해 줄 수 있을지 G2 이제 코칭 스태프의 역량에 따라서 다음 경기가 1세트뿐만 아니라 2세트, 3세트, 4세트 이어지는 경기에서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이제 트릭 선수와 스피릿 선수의 모습이 이제 나왔었는데 킬 관여율이 이제 76대 71 약간 이제 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팀의 어떤 전반적인 킬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양팀 정글러 모두 빼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트릭 선수도 참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자 이렇게 유럽에 가자마자 이렇게 막 잠재력 막 터져나오는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이제 트릭 선수나 엠퍼러 선수나 이제 딱 유럽에 자리 잡고 이제는 결승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은 결국 욕심이 있어요. 결국 이제 본인들이 좀 약간 중고신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좀 약간 그 시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막 팬들에게 자기를 각인시키고 진짜 막 국제 무대에서 완전 날아다니는 경험이 분명히 원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MSI는 무조건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코치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진짜 MSI에 대한 열정만큼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영복 코치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IM 이 진행될 때 뭐 우리가 아까 푸나틱 대신 우리가 나갔다면은 우린 정말 뭐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하는 그런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신감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양복 선수가 사실 영복 코치가 이제 선수 시절 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치로 오니까 자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나는 우리 애들이랑 거기까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열망이 있는 거죠. 예, 네, 어느 정도 이 선수 시절에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코펜하겐 울브즈 탑라이너였는데 팀이 이제 강등당하기도 하고 예, 이제 팀에서 이제 그냥 중간에 시즌 도중에 이제 탈퇴하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진짜 이젠 코치로서 제2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e스포츠계에서. 그렇죠. 이번에 진짜 이제 1위를 팀을 이제 1위까지 끌어올린 만큼 이제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네, 더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겠죠. 일단 뭐 선수들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은 K-Day가 어지간하면 다 4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G2 스포츠의 분위기, 그러니까 거의 어지간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기분 좋아서 와 내가 캐리하고 있어하면서 우르르 가서 이제 죽어준다는가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G2 같은 경우에는 KDA뿐만 아니라 챔피언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럼블 정글이 잘 나갈 때 럼블 정글 쓴 적도 있고 뭐 이제 거품인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서 럼블 정글을 테스트해봤는데 다 거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메타도 다분히 그 군중 심리를 따라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럼블 정글을 이제 막 칭찬하는 글들도 나오고 럼블 정글이 정말 좋다 그랬는데 결국 2부 리그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결판이 났고 실제로 솔랭에서도 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테스트 서버에서는 럼블이 이제 그런 럼블을 이제 좀 버프해주기 위해서 럼블의 화염방사기가 원래 미니언에게 절반의 데미지만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다 들어가도록 하는 패치가 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먼 미래의 그 서머 시즌의 얘기고요. 그렇죠. 지금 시즌은 계속해서 이제 고정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면은 메타라고 언급되는 카드들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선수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뭐 2부라던가 혹은 솔로 랭크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거품이 끼면서 실제로 검증 안 된 카드들이 이거는 쓸만하다라는 말까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 스크림에서 쓰니까 먹히더라 하고 이제 꺼냈을 때 확 무너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플레이오프에서 더 고승률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면은 여기서는 좀 안정적인 카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이제 오리아나 같은 카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오늘 G2 스포츠와 페나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별로 진영 설정을 하게 됐는데. G2e스포츠가 1세트를 제외하고 모두 다 블루사이드를 푸나틱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1세트만 이제 G2가 블루고 나머지는 죄다 푸나틱이 블루예요. 그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런 선택은요. 결국 블루 대 레드는 블루는 처음 픽을 먼저 가져갈 수 있고 레드는 대신에 상대가 하나만 가져가고 무조건 두 개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가 마지막까지 미드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제가 봐도 푸나틱보다는 G2가 챔피언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G2는 이거에 자신이 있는 거죠. 상대에게 하나를 허락해줘도 우리는 두 개를 가져오면서 조합을 좀 더 탄탄하게 뱀픽 단계를 스타트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 챔피언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뱀픽 단계에서 견제한다든가 혹은 벤으로 견제한다 뭐 픽을 첫 픽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픽을 꼬아버린다 이런 전략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이제 뭐 인게임에서 레드가 유리하다 블루가 유리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뱀픽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진영별 설정에서 레드로 우리는 쭉 가겠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한 거예요. 푸나틱은 이제 G2 스포츠는 네. 확실히 이런 어떤 뱀픽 전략에서도 이 진영 이 선호도가 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푸나틱은 계속해서 쭉 블루로 고수하는 모습이고 G2는 1세트 뭐 1세트에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건지 1세트만 나는 블루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G2는. 아, 이건 좀 약간 전초전 느낌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픽도 하나 보여주고 상대가 과연 어떤 그런 카드들을 한번 조합을 위주로 구성을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느낌도 강하고요. 그렇죠. 이제 어제 그 CLG처럼 1세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간 보고. 그쵸. 예. 여기서 C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라이즈를 쓰면서 상대가 케이틀린과 칸토치가 그 조합을 역이용하는 조합을 한번 준비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전제는 특성상 여러 경기가 또 쌓이기도 하고 여기서 신밀전도 일어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의 준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실히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오늘 이 코칭 스태프가 내 머릿속 사실 지금 푸나틱도 그렇고 G2도 그렇고 이 코치진의 역량이 거의 이제 극에 달해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네, 현지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스프링 스플릿 정규 시즌의 순위가 네,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영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네, 쭉 보죠. 예, G2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승강전의 문을 두들겼는데 기어코 2년 만에 올라온 팀이에요. G2 게이머즈 2.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퍽즈.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그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러스트보이 선수가 이제 해외 사이트가 레딧에서 이제 AMA랄까 저에게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이제 질문 답변을 진행을 했을 때도 퍽즈 선수와 이제 한국 선수들을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퍽즈 선수에 대한 그런 현지 팬들의 기대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플레이 자체가 피지컬에서
절대 안 밀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침착함도 계속해서 이제 비춰지고 있죠. 트릭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달리를 플레이를 하면서 22킬을 기록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레이브즈 정글도 사실 이제 유럽의 트릭 선수가 거의 맨 처음부터 그렇죠. 이걸 네. 주도를 했죠. 그렇죠. 활용한 바도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정글링과 이제 갱킹을 통해서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팀을 좀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2 스포츠의 서포터 하이브리드 선수 지금 브라움으로 위치가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데 브라움 전적이 8경기 7승 1패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G2 같은 경우에는 브라움을 기반으로 한 이원딜 조합을 유럽에서 거의 처음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창시자입니다 거의. 방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화면에도 마킹되다시피 브라움의 불구를 이용해서 스킬을 막음으로써 아군을 보호해주는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선수 한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견고한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G2 스포츠의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평균 경기 시간이 32분 37초.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좀 중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4, 50분까지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네. 승리하는 경기들의 평균 시간이 32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기는 순간은 되게 빠르게 게임을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지는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G2 스포츠는 지금까지. 물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막 끌어올르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밀리는 구도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슬슬 통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참사가 안 터지도록 주의해야 됐고 되겠고 네, 제가 지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G2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네, 긴장은 이미 다 풀어놓은 언제든지 평소 그 LCS 정규신 하듯이 네,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나틱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감수, 스피릿, 페비븐, 레클레스, 클라이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 중반부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 이거 이 푸나틱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이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을까부터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준중 결승전에서 그런 어떤 의혹들을 싹 씻어버리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기어코 또 플레이오프에서 위쪽까지 왔어요. 예, 매번 그 유럽은 누구나 이길 수 있지만 결승전은 푸나틱이 간다. 우승은 푸나틱이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기어코 올라왔습니다. IM부터 네. 갑자기 기량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 팀이 과연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제 과연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 가능할까라는 평가까지 들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강전 첫 번째 세트 뱀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를 밴을 하네요. GT 스포츠. 제드가 요즘 핫한 카드죠. 그러니까 본 서버에서는 이제 그림자의 재생되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너프가 되긴 했는데 네. 그 이제 저번에 있었던 TSM 비혁승 선수의 제드 플레이도 그랬고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킨드레드까지 G2가 밴을 해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양 팀, 그러니까 경기하는 팀마다 뭔가 미드라이너들이 준비를 단단히 해오는 게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이트가 계속 밴이 됐잖아요. 그렇죠. 라이즈가 계속 등장을 했고요. 자, 이제 푸나틱의 두 번째 밴은 바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선수가 탱커 픽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저것도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브라움을 G2 쪽에서 데려 밴을 하네요. 본인들의 어떤 그 주력 카드 결국 본인이 네. 블루 사이드고 저쪽이 레드잖아요. 예. 네. 근데 브라움을 첫 픽으로 뽑는 건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서포터를 위해서 굳이 브라움을 뽑는다 이건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주기 싫다 밴을 해버리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밴을 해버렸고 푸나틱이 이제 마지막 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지금 에코나 뭐 이런 거 다 열려 있고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뽑비로 가네요. 네, 그러면은 야, 와 그냥 트릭에게 주네요. 네, 과감하게 가네요. 뭐 이것도 탑과 스나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G2가 여태까지 썼던 전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트릭 선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트릭 선수의 그레이브즈는 경기 그러니까 정규 시즌 경기 4승 0패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그러니까 나왔다 네. 하면 이겨요. 그렇죠 필승 카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푸나틱은 11루를 먼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 이어서 11을 아이즈의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11을 알리스타 바텀 듀오를 완성을 시켰네요. 카르마도 이제 어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동시에 이제 그 카르마란 픽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형적인 미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한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카르마의 주가가 확 뛴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같은 수런들과 리산드라까지 중의적인 픽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상하지 않은 픽들. 그러니까 리산드라는 웬만하면 펍즈 선수가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레이브자 트런들은 상대 픽을 보고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죠. 자 일단은 좀 더 상대 턴의 픽을 좀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브인 선수 챔피언을 돌리면서 라이즈도 고려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11월 알리스타 바텀 듀오만을 공개한 상황. 라이즈나 아지르보다는 저는 바루스가 좀 더 정화를 들고 하면은 조합 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교전 거리도 길고 이니시에이팅 담당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지르를 페이빈 선수가 한번 했는데 썩 모습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KDA가 0이 네, 0이라고 뜨는 거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플레이오프 한 번 꺼내가지고 이제 KDA 0이었거든요. 에코를 섞으면 얘기가 달라요. 어? 한 타 넘기네요. 네. 스피릿의 리신. 스피릿의 리신. 그러니까 막 결국 미드 카드는 숨기네요. 그러니까 에코 섞으면 라이즈를 왜 쓰기 싫냐면은 결국 에코는 탑라이너인데 기동력, CC, 탱킹 그리고 어그로 분산까지 다 담당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즈가 섞였을 때 에코 가져가면 되게 좋은데 일단은 한 턴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칼리스타 쓰레쉬를 락인 하면서 바로 그냥 턴을 넘겼어요. 이거 G2 베스트 조합으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칼리스타가 요즘 평이 상당히 죽었고 엠페러 선수는 사실 칼리스타보다 다른 챔피언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엠페러 선수가 되게 이제 데뷔를 이게 유럽 쪽에 데뷔를 하고 이미지를 딱 박아줄 때 칼리스타로 진짜 잘했거든요. 퍽즈의 리산드라도 대박이고 마찬가지로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도 트릭 선수가 정말 이제 유럽 쪽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그 그레이브즈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픽들로 구성을 해서 첫 경기는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푸나틱이라고 해도 좀비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네. 위협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카사디는 저는 약간 의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그레이브즈 리산드라 조합이라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카사디는 가네요. 가네요, 가네요. 네. 네. 저는 차라리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던 라이즈 혹은 바루스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대 조합 자체가 지금 그레이브즈 리산드라 칼리스타 쓰레쉬 조합이라서 카사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클 시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글러를 리신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카사딘이 가지는 그런 이제 중후반부의 필요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초반에 그 약세가 좀 메꿔지지 않거든요. 사실 그레이브즈 같은 정글러로도 못 메꿔주는데 리신 같은 경우는 슈퍼플레이가 안 나오면 거의 못 메꾼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 상대가 리산드라라서 언제든지 궁극기 연계를 통해서 킬각을 잡을 수도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짜 먼 후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카사딘이 어쨌건 성장, 그러니까 30분, 40분만 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존냐도 나오고 이것저것 아이템이 나오면서 리산드라가 마냥 카사딘을 물 수 있는 구도도 아닐 거고 칼리스타 같은 원거리 딜러들 순간 폭딜이 아니니까 오히려 스킬 콤보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카사딘 입장에서는 칼리스타는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후반에 가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에코 같은 스플릿 푸셔도 있고 시비르로 라인 관리도 가능한 데다가 뭐 도주를 하는 데에도 되게 유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냥 계시랑 궁극기도 있고 이거는 에코와 시비르 중심으로 라인을 관리하면서 카사딘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고 스피릿의 슈퍼플레이를 좀 많이 믿는 그런 점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챔피언 선수에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실어주는 조합을 준비를 했어요. 푸나틱. Give me the right champions. I kind of looked up to him from his last season play and I learned a lot from him. I know what he plays. He knows what I play. This mid lane matchup is probably going to be the matchup of the year. I think it will show in the match against Gamers 2. He's the better player. Well,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face him and showing that apprentice can beat the teacher. 자, 지금까지는 얼라이언스에게 한 번을 제외하곤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푸나틱. 굉장히 큰 벽인 G2 e스포츠를 마주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G2 e스포츠, 레드가 푸나틱입니다. 오, 이제 뭐 응원동을 아예 준비를 해왔나 보네요. 함성뿐만 아니라 뭔가가 아 박수네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최고의 응원 도구는 손이죠. 그렇죠. 저는 푸나틱 조합이 그래서 이제 시비르와 에코가 가지는 스플릿 푸시가 유용하고 라인 관리를 잘할까 완전 피오라 같은 챔피언들의 전성기처럼 상대 탑을 혹은 바텀을 몰아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밀려오는 라인에 대한 클리어가 굉장히 좋고 기동력이 좋은 챔피언 위주라서 사이드라인 관리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은 이제 뭐 11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인으로 갔을 때 미드라인 관리도 정말 편한 챔피언이고요. 그런 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에코와 시위르의 얘기고 카사딘 픽 자체는 상당히 불안정해 보여요. 굳이 카사딘이어야 하냐라는 좀 의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물론 이제 경기 내용 중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쩌면 이제 킬 냄새를 잘 맡는 퍽처 선수를 상대로 카사딘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레이브즈 리산드라숍입니다. 이거는 뭐 카사딘이 벽을 넘을 수 있고 뭐 뒤쪽으로 약간 좀 반전멸 같은 느낌의 궁극기가 있다고 하나 제 생각엔 리산드라 궁에 꽂히고 나면 1초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클라이가 한번 방해해 보려 했는데 늦었어요. 하이브리드 예 늦었네요. 이번에 양팀 서포터가 견제하는 모습에서 조금 늦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카사딘 픽 자체는 그 스피릿 선수의 슈퍼 플레이를 좀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스피릿이 대박을 터뜨려 줘야 돼요. 스피릿을 믿고 그러니까 스피릿의 리신이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뱀픽 자체도 단순히 이제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조합 이런 게 아니라 선수의 특색까지 좀 고려를 한 듯합니다. 푸나틱 이게 이제 먹힐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까지 계산을 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G2가 의외로 중후반에 그러니까 지는 경기들 보면은 약간 꼬였거나 혹은 이제 푸나틱이 G2를 잡은 경기 보면은 극후반으로 단계가 넘어가면서 G2의 운영이 좀 초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해서 진짜 뭐 종합적인 부분들 뭐 이제 뭐 에코와 시비를 라인 관리 좋고 G2는 극후반에 갔을 때 우리보다 경험이 좀 적으니까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한번 후반을 보는 픽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쨌건 다전제니까 네, 네. 다전제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 만 하긴 하죠. 그렇죠. 이제 한 경기만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길게 길게 보는 듯 합니다. 카사딘도 순간이동으로 넘어가서 아파미 이어가고 있는데 도란링 두 개와 루비수정 사파이어 수정에는 네. 큰 이제 차이가 있죠. 네, 중간에 그래도 퍽처 선수가 약간 그 카이팅을 하려다가 실수를 한 게 그러니까 카사딘에게 평타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딜견이 됐고요. 네. 부패 물약으로 버텨주고 있는 베베민입니다. 베베민 선수가 상당히 CS는 잘 챙겨먹고 있거든요. 네. 놓치는 부분이 크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나 자. 자 그리고 클라이가 자 리신까지 뒤에 있고 근데 퍽츠의 위치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오르막길 썼어요. 자 회피기를 썼습니다. 전멸이 상당한 딜갱이 가능하죠. 네. 전멸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알리스타가 뭐 점화가 아니라서 킬각을 노린 건 아니었고 이거는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에요. 퍽츠가 순간이동을 써서 라인에 복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테로가 잡히게 된다면은 페비빈이 CS차를 더 벌릴 수 있죠. 이거는 그리고 밀리는 라인이라서 경험치 차이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페비빈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카사딘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뭐 카사딘은 사실 뭐 CS 100개 단계까지 저렇게 버텨도 막 그 200개 가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리산드라 상대로 사실 계속해서 딜견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CS도 잘 먹었고 이런 식으로 아군이 CS 차이를 조금 더 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네. 경험치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카사딘이 가끔 이제 리산드라 상대로 순간적으로 말리는 부분들이 6레벨 타이밍이 리산드라가 라인을 먼저 밀다 보니까 리산드라가 조금 앞서고 그때 정글러까지 불러서 순간적으로 전멸까지 쓰면서 킬각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나 경험치를 페비빈이 좀 더 많이 먹었으니까 6레벨 타이밍이 먼저 빠릅니다. 대응이 완벽하게 돼요. 네. 그런 변수가 없어졌죠. 자, 푸나틱 바텀 듀오를 데려와서 스피릿이 전령 버프를 생활 준비를 합니다. 11호도 대신 받아주고 이거는 먹고 정비하고 바텀에 가자 네. 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타워 철거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레클레스가 이제 전령 버프를 챙기는 모습이 잠시 나왔어요. 버프를 챙겨서 레클레스를 바텀에 보내고 전령 버프를 이용해서 타워 철거까지 좀 연장선을 노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해커들이 지금 이제 빌드 자체를 부패 물약과 암흑의 인장으로 어제도 그렇고 선택을 하네요. 에코가 물약 효율도 좋고 또 AP 효율도 좋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 상태로도 좋고 킬이나 어시 올려서 스택 쌓으면 더 좋고. 그렇죠. 또 에코 특성상 사실 잘 안 죽는 챔피언이라. 그렇죠. 분위기 타면 그냥 다르샨처럼 매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어제는 매제가 25스택까지 쌓였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다르샨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다르샨이 IM 때 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유가 그러니까 갱플랭크 같이 좀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들 가지고 좀 독선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잖아요. 네. 에코 같은 픽은 다르샨에게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요. 뭐 여러 탑 솔로들에게도 다 그렇고요. 뭐 탑들이 원하던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틸러스나 뽀삐를 하면은 사실 이동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뽀삐가 조금 더 나은 건 이속 증가 스킬이 있고 타겟팅형 돌진기가 있다 보니까 또 탑솔로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열망하던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탑솔로로 기용이 되던 뭐 시바나나 레액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동기가 뭐 단편적이거나 혹은 이제 적챔피언에게 적중을 해야지만 막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에코는 이제 뭐 벽 넘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쉴드 있고 스턴 있고 생존기 있고 라인 클리어 되고 이속 빠르고 원딜 암살 가능하고 가장 좋은데요. 이거 뭐 다 뭉쳐놓은 느낌. 없는 게 없어요. 네, 심지어 궁극기로 빠른 귀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가끔 대참사가 터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의도적인 플레이로 궁극기를 통해서 라인 복귀를 한다던가 그런 변칙 플레이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어쩌건 이제 탑 라이너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핫한 요소들만 다 뭉쳐 있는 했고. 네, 이번에는 감수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디 선수는 이어서 정글 캠프를 돌고 있고 양팀 원딜러드 간의 아이템 선택이 좀 엇갈렸는데 수확의 낫을 다 이제 첫 번째 귀한 아이템으로 레클레 선수 선택을 했고 이어서 콜필드의 전투망치까지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칼리스타는 수확의 낫을 가긴 좀 많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아이템이 그러니까 주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이제 뭐 루나의 허리케인이라든가 이제 몰락한 왕의 검을 코어 단계 일단 뽑고 가잖아요. 네. 하위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확의 낫을 들어버리면은 어느 순간 이제 좀 아이템이 꼬이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좀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 멘토리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칼리스타는 그런 코어템 단계의 영향을 좀 심각하게 받아서 조금 이제 이후에 골드를 얻게 되는 그런 수확의 낫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래 승자 투표가 승자 예측 투표 LCS 스프링 유럽 저기 1위 팀인 G2 승자 예측이 27%밖에 안 돼요. 유럽은 언제나 푸나틱이 홈그라운드였죠. 이제 TSM 경기 그 투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스피릿 이제 레클레스와 클라이를 미드로 배치를 시키고 페비빈을 바텀으로 내려 보내네요. 느긋하게 파밍하라고 내려 보냈고. 이런 구도가 되면 어쨌건 푸나틱 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리산드라와 그레이브즈의 화력이 지금 뭐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스플릿 푸시를 할 때 라인 관리 면에서는 시비르와 에코 쪽이 좀 더 좋거든요. 카사딘도 상대가 칼리스타라서 카사딘을 마냥 이제 막 두들겨 패러 들어오진 못해요. 또 이런 식으로 리신도 옆구리에서 대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구도만 유지하면 푸나틱은 좋습니다. G2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반드시 한 건은 터뜨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런 흐름이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야 같은 경우에도 푸나틱이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기습을 당하기에도 좀 기습 당하는 게 더 신기한 것 같거든요. 지금의 시야 장악이라면 네. 와딩이 잘 돼 있죠. 저 트릭 하이브리드 엠퍼러가 이동하는 루트에 전부 다 푸나틱의 와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은 이런 건 좋죠. 그러니까 네. 상대가 방어가 워낙 탄탄하고 스피드도 좋고 밖으로 안 나오면 그렇죠. 이렇게 용을 가야죠. 확실히 G2는 판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계속 대치전을 해봐야 재미보는 것도 없을 거고 상대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용 스택 쌓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 잘해줘도 한 20분대 중반에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는 집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스택을 한번 끊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답답한 구도가 되면은 무리해서 다이브를 한다던가 그런 유저들 그런 어떤 구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팀이 있는데
G2는 그냥 오브젝트를 챙겨버립니다. 결국엔 강제 싸움. 이걸 이제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G2예요. 카사디는 막 상대가 용을 뭐 3-4 스택이 되는데도 이제 믿고 버틸 만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이대로 용, G2가 용 스택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는 타이밍을 깔끔하게 맞추고 마파밍 구도로 가도 아쉬울 건 없죠. 느긋하게 가자 선택을 하고 있고 스피릿 또 계속해서 이제 정글 캠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저거 일단 핑이 찍히고 있긴 해요. 자, 저거 잡자 잡자. 먼저 선고. 뒤쪽에 칼리스타 있습니다. 저 굳이 걷어차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음파 견제로 마무리를 짓네요. 저 플라이 예. 전멸.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렸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궁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멸을 써서 생존을 했고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변수가 생겼죠. 위쪽으로 그레이브즈와 쓰레시까지 돌고 에코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타워를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에코는 도망을 갈 거고요. 여기서 맞서 싸우기에는 자 그러면 푸나틱은 지금 핑을 찍히는 거 보니까 대신에 우리는 상대가 위로 올라가면 미드를 찌르자라는 건데 칼리스타가 다시 돌았습니다. 네. 미드 방을 위해서 돌았어요. 그리고 쓰레쉬도 급하게 내려갑니다. 위쪽에 에코 체력 관리 안 되니까 일단 방어하지 못하고 포기라는 선택을 하고요. 여기도 위쪽에서 쓰레쉬가 또 합류가 안 하니까 이거는 굳이 깊게 갈 건 없다. 다시 내려갑니다. 네. 리산드라의 위치가 조금 아슬아슬한 것 같긴 한데 리산드라고 뒤쪽으로 그냥 타워 허깅하고 있으면은 별다른 일은 안 일어나겠죠. 이건 이득 봤네요. 이득을 봤어요. 확실히 재미를 봤습니다. 미드 타워는 지키고 탑 1차를 밀었어요. G2 지금 골드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는 결국 아까 전령을 한번 먹었고 수확의 나 때문에 골드 차이가 메꿔지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국 그 라인 관리가 시비르가 월등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원딜 간의 시야 차이가 좀 나요. 지금 뭐 시비르를 프로 선수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유도 스킬을 딱 두 번만 쓰면은 라인이 다 클리어 되거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저게 딱 지금 보시면 저게 데미지가 워낙 깔끔해서 놓치는 CS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도 라인 클리어를 하다가 미니언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스킬로 라인을 클리어하다 보면은 데미지 관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되진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놓치는 게 있는데 시비르는 그 놓치는 값이 아예 없습니다. 원클릭 그냥 예 여섯 개 파밍 쫙 되는 거예요. 이제 블루워프 카사딘에게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스피릿 경기시간 14분째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인데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균열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G2 입장에서 그렇게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만약에 G2가 상대를 좀 뭘까 몰아세운다던가 혹은 집 밖으로 꺼내는데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좀 타워 앞에서의 무리한 플레이 같은 게 나왔다면 모를까 지금은 용을 빠르게 먹었고 결국 저 스택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레이브즈 리산드라도 잘 CS만 잘 먹어두면은 뭐 카사딘이 막 옛날처럼 뭐 20, 30분만 되면 진짜 2코어 뽑고 미쳐 날뛰는 챔피언도 아니고 요즘 메타는 그런 거 허락해주지 않아요. 어제 카사딘이 나와서 이긴 경기도 진짜 거의 30분 넘어서야 겨우겨우 카사딘이 뭔가 좀 하는 게 생겼거든요. 이제 딱 아 내가 이제 캐리 해야지 하는 시점이 30분. 이제 난 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30분이에요. 뭔가 아, 네. 팀이 막 만들어주는 발판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그냥 걷고 있습니다. 카사딘 준비 운동하고 있어요. 움직임을 취하죠. 상대 블루 쪽 시야 먹으러 들어가고 압박을 네. 주면서 시야 싹 다 먹고 그러면 1분 뒤에 용이 나오니까 그때 상당한 시야적 우위를 점하거든요. 오 키키스. 역시 이것도 1대1의 제왕 트런들. 궁만 네. 쓰면은 성립이 안 되죠. 에코도 얄밉게 잘 빠져나가요. 템퍼로는 몰락한 멍이거 완성시키고 미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용 1분 남았고 다시 한번 가. 자, 이거 체력 관리가 트릭까지 심하게 안 된. 이거 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시공감... 일단 뒤로 도망가는데 예. 저거 자체가 아니 이거는 예. 자, 나 어시 좀. 자, 제발 제발. 자, 랜턴으로 지금 어시 받았어요. 잡기만 하면
받고 이걸 스톤? 안돼 기둥도 돌아오고 미니언이 세서 퍼스트 블러드 키키스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무리했네요. 감수 나 취소. 감수 선수 무리했습니다. 저거를 그러니까 에코 자체가 시간의 톱니바퀴만 날리면 라인 클리어가 되는 챔피언이라 굳이 트런들과 이제 평타 교환을 할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전에 애초에 체력 관리도 안 돼 있었고요.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자 이러면서 타워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G2 입장에서의 네. 킬이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퍼스트 블러드가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라도 잡으면 또 얘가 다르죠? 근데 이제 체력 소실이 일단 궁극기로 버티고 랜턴까지. 야 퍽즈 진짜 침착하네요. 음파를 맞췄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포커스가 가능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궁극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을 했고 네. 랜턴 리치도 날카로웠고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지금 퍽즈 선수가 순간이동이 없고 궁도 없는 상태라 지금 용을 또 한번 시야는 먼저 먹어볼만 할 것 같은데 푸나티 과연 용 싸움을 생각을 할까요? 시야라도 굳이 일단 위에 여기서 보시면 이거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에코는 9레벨부터는 그냥 라인 뒤에서 Q만 날려도 라인 클리어가 됩니다. 굳이 저런 딜교환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거 약간 무리했죠 감수가. 실수했어요. 네. 왜냐면은 아군이 지금 레드 쪽에 시야 자각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가 오는 동선 중에 하나가 안 보여요. 레드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두 개 중에요. 네. 그러면은 굳이 저런 딜교환 하기보다는 그냥 뒤쪽에 숨어서 Q 날려서 라인 먹고 Q 날려서 라인 먹고 또 Q 날려서 라인 먹고 이것만 반복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폭주 선수가 물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탈진까지 쓰고 리신 궁극기에 썼는데 음파가 맞지 않으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트런들이 기분 좋게 킬도 먹었고 이러면 스플릿 푸시의 패왕이죠? 네. 용도 제대로 된 시야 장악도 안 됐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G2가 멤버들 다 합류시키고 용 싸움으로 갈 것 같네요. 리선더라도 미드로 넘어왔고 궁극기도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푸나틱이 막을 힘이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뭐 카사딘은 어쨌거나 성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굳이 카사딘이 아니더라도 지금 싸움을 해서 트런들이 지금은 진짜 한타의 제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이라 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내야 되는 손실이에요. 지금 푸나틱은 좀 경기를 길게 끌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레클레스 선수가 시비르 특유의 라인 클리어를 이용을 해서 엠페러와의 CS 격차를 상당히 벌렸거든요. 엠페러는 여기저기 옮기면서 라인을 운영하는 데 도와주다 보니까 CS를 좀 못 먹은 게 많고 네. 반대로 레클레스는 계속해서 미드에서 라인을 밀고 직가고 밀고 직가고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딜 간의 성장 차이가 제법 벌어졌죠. 웨비윈스 블루업까지 챙기면서 어쩌건 이제 후반 가면 카사딘이 힘빌스도 써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거죠. 네 이것도 전력 막차. 네. 딱 이제 퇴근하기 일보 직전의 네. 전력인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네요. 아이고 이제 저 자리는 바론이 대신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원딜 그러니까 레클레스가 잘 크긴 했는데 그 트릭 선수도 상당히 잘 성장을 했고요. 키키스도 되게 위협적이라 그러니까 트런들의 기둥이 11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거든요. 네. 뭐 원딜이 좀 잘 크긴 했다고 완전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G2가 마냥 그냥 싸움만 잘하고 싸움만 하고 싶은 팀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 뭔가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든 싸움을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침착하게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위주로 운영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호전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성까지 되찾고 있는 G2 e스포츠예요. 오브젝트도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고 전력 버프 막차도 다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푸나틱이 에코에 이제 한번 실수를 제외하면은 득점을 내준 게 뚜렷하게는 없거든요. 뭐 용도 용을 내주긴 했지만 이건 미래의 득점이지 지금 당장의 득점은 아니고요. 이대로 한 10분 정도만
파밍하는 구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은 푸나틱 입장에서도 웃을 만한 상황이 그때쯤은 나올 것 같네요. 오, 그레이브즈 딜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초반부터 무조건 센 챔피언은 어지간하면 안 나오거든요. 시종일관 센 챔피언 없다 보니까 푸나틱 어쨌든 후반부에 센 챔피언들 위주로 배치를 해놨고 진짜 극후반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후반을 가면은 챔피언들이 강하기도 하고 기동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에코만 해도 이제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뭐 거의 4초마다 벽을 넘고 다니고 카사딘도 마찬가지고 시비르가 리신 알리스타가 이니시팅을 걸 때 궁극기까지 활용을 하면은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스피릿 선수의 리신도 뭔가 아군이 여기저기 터져나갔다면 슈퍼플레이가 강요됐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탑의 실수 외에는 팀의 구멍이 뚫린 게 없으니까 그렇죠. 후반부에 뭐 적 칼리스타를 한번 걷어서 준다던가 혹은 들어오는 트런드리라 리산드라를 잘 밀어줘서 쿠션만 만들어내도 리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 분위기가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용인데 푸나틱이 밖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넘겨도 된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팀의 판단에 따라서는 3용부터는 우리가 싸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푸나틱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달라지는 선택이지 거예요. 네. 확답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용도 2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푸나틱도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번 용을 넘겨줄지 아니면은 한번 싸워보자 여기서 변수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갈지요. 진짜 유럽의 담백한 첫 경기인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참 이 선수들이 이제 걸려있는 게 너무 많고 타이틀 자체도 워낙 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이제 유니콘스가 보여주던 지금 그 특이한 픽들 뭐 우디르 정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열광을 했었는데 유럽이 또 미식가들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고든 램지의 날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든 램지였죠. 그렇죠. 재미오. 헬스 키친 재밌죠. 그렇죠. 자, 일단 용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야작을 푸나틱이 좀 해주는 거 보면은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는 시야 확보조차 안 했거든요. 슬슬 또 에코. 자 일단 궁겼어요. 중간에 넘어가는 거 보고 일단 취소. 네. 자, 핑 열심히 찍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용을 먹기 위해선 G2가 그 리산드라가 걸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와야 돼요. 자, 이쪽에서 물렸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 결국 궁이 소모가 되네요. 자, 손실까지 좀 생기는데요. 소규모 교전 좀 잘하고 있는데요. 네. 손실까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 교전을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키키스도 혼자 있어요. 음밥이 나왔어요. 음밥이 나왔어요. 아, 예. 이제 용이 등장했고 스래쉬도 급하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음파 맞췄으면 전멸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오늘 음파 적중률이 좀 아쉬운 스피리 선수입니다. 용도 G2가 먼저 치기 시작해요. 아까 그 교전을 잘했을 때 상대 체력 손실을 제법 시켰을 때 뚜렷한 킬이라던가 완전 몰아냈으면은 용도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좀 마무리가 안 좋았죠. 네. 그 사이에 카사딘이 탑쪽 라인을 밀고 있고 자 이거 스래시 CC기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가 예 위험하죠? 알리스타 전멸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페비언이 탑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타워 체력 거의 다 깎았죠? 반대로 G2는 미드를 뚫을 생각이고요. 네. 에코는 여전히 스플릿 푸시. 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손, G2는 쭉 갈 생각이에요. 이거 굳이 안 막는 거는 리산드라만 뒤쪽으로 뺐어요. 그러면 이걸 쭉 가는 거를 거꾸로 또 푸나틱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리신과 알리스타의 와 네. 수원으로 와, 수원으로 카일순. 풀었어요. 카일순 이후 전멸까지 써가면서 거리 완전 벌려놨고 리산드라가 페비빈을 노려봤습니다. 자 일단 에코와 카사디라가 후반 진입하는데 수적 열세라서 칼리스타 완전히 전장이 탈했거든요. 자 선거 걸려서 궁 못 썼어요. 시간 붕괴 못 썼고 페비빈도 체력이 반 이상 빠졌어요. 트릭 선수가 따라붙고 있죠. 와 진짜 엠페러 와 어디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리신이 네. 토스를 하는 걸 날아갈 때 수은 쓰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 나가는 걸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여기서 밀려가다가 허리에 힘 빡 주고 수은 전멸 두 다리로 버틴 다음에 와. 탈출했어요.
그 이후에 시비르의 부메랑 검도 날아오는 거를 뒤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피함으로써 킬각을 막아냈고요. 이쪽에서도 선고 맞으면서 감수가 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스턴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예, 저 그 기동력도 활용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어, 엠페로 선수 이번 경기 좀 무난하고 CS도 밀려서 지나치게 팀의 운영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살짝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슈퍼플레이를 만들어내네요. 애초에 스피릿이 뒤에서 걷어찬 거 자체도 슈퍼플레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슈퍼플레이로 카운터 쳤어요. 그렇죠. 아, 방금 전 플레이는 푸나틱이 보고도 약간 아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스피릿 선수가 걷어차고 난 다음에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 근데 저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코르큐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자주 나오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프로게이머들, 그러니까 날고긴다는 프로게이머들도 쉽게는 할 수 없는 플레이인데 방금은 진짜 엠페라 선수의 집중력이 눈에 띄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였습니다. 어, 방금 그걸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건 그런 건 아니라서 여전히 푸나틱이 게임은 할만하거든요. 네. 다만 시각적으로 진짜 조금 밋밋한 맛의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박을 터뜨려주네요. 여기서 한번 캡사이신 쫙 불어줬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브즈도 어우 스테락도 나오고 양날로끼도 나오고 아이템들 착착 갖춰지고 있습니다. 트릭의 현재 전승 그레이브즈 지금도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브랑 니신이랑 같이 크면은요 슈퍼 플레이가 터지는 상황에서는 니신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레이브즈가 일단 평균적인 스탯 자체가 더 좋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이거는 포기를 하네요. 비켰으니까. 그리고 퍽즈 뒤에 숨어있다가 지금 제 생각에는 굳이 무리하게 발언을 길게 칠 필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용이 벌써 3스택입니다. 이미 오브젝트 지배자, 지배권 자체는 G2G 스포츠에게 있기 때문에 니산드라가 네. 존냐가 나온 상태라서 한타를 막상 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푸나틱 쪽이 조금 더 불리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G2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렇다면 그냥 용 나올 때만 용 주변으로 시야장 미리 깔끔하게 해두고 시야와 시야의 우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조합의 장점을 살려서 그냥 정면 한타를 하거나 혹은 푸나틱이 아 싸우기 싫어 라고 하면 그냥 용을 먹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파밍하는 구도를 잡아도 되고요. 결국엔 전투의 주도권 자체가 확 넘어가버린 상태입니다. 그 약간 초반에 느슨해지는 구도에서 G2도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선택한 판단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카산드라 대... 아니 카산... 리산드라 대 카산디. 카산드라, 예. 네. 카산드라는 다른 게임에 나오죠. 용이 나오는 게임인데요. 리산드라가 카사딘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적진 않아요. 왜냐면 리산드라는 특수한 챔피언이거든요. LOL에서도 네. 조냐가 두 개나 있는 챔피언이고 거꾸로 상대를 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시간이 간다고 카사딘이 후반에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리산드라보다 월등히 강해진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아리 대 카사딘 구도처럼 막 40분 가면 이제 아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용이 1분 남아서 G2는 또 시야장악하고 이제 아예 상대편 정글 캠프 안쪽으로 블루 뺏으면 이미 있어요 이거. 어? 이러면 이어지는 용교전 때 카사딘이 블루가 없죠. 네. 자 이거 미리미리 필요한 요소들을 잘 챙겨가는데요. 시야도 아예 그냥 용 근처가 아니라 상대편 정글 캠프 내려오는 라인을 일단 용을, 네, 그 용을 먹기 위해서 미리 네. 블루를 먹었고 시야도 관리가 되고 그렇다고 용에 좀 집착한다고 해도 상대가 발언을 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저 이거 완벽하게 용 4스택을 위한 준비가 이거 네. 푸나틱 그냥 죽이는 되게 애매한데 이게 사실 제 생각엔 한타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5스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게임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바텀 쪽으로 포커싱 돌리면서 타워 철거 이것도 한타 못하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 순간이 타워 넘어왔어요. 퍽즈 클라이를 역 이내시 걸었습니다. 자 일단 에퍼런을 걸어볼게요. 근데 연계를 봐야 돼요. 연계를 전멸수가 허리 벌리고
필리시 이거 약간 좀 위험하죠. 클라이 죽었고요. 이거 힘쌈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서 강수 사용 성공. 도전 끝났습니다. 아하, 체력 손실 너무 많아요. 푸나틱 클라이 선수가 물린 거 자체가 실수였고, 네. G2는 정면한테 하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합 구성이에요. 방금은 스피리 선수가 이전처럼 쿠션을 하지도 못했고, 칼리스타 프리딜, 그레이브즈 프리딜, 리산드라 프리딜 전부 다 프리딜 구도. 이거 넥서스까지 들어가서 결정타 날릴 생각이네요. 자, 좀 보도록 하죠. 저 스피릿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스피릿이 최대한 자, 이거 탈출하고 저 시간 끌어요. 기둥! 키키스! 기둥을 방어로 탈출하는 타이밍까지 아꼈다 썼어요. 네. 자, 클라이 태그매치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클라이 들어갔어. 일단은 상대편 트리소스 체력을 제발 제발 얘들아 저리가 제발 저리가. 제발 부탁이야. 끝나네요. 딜러가 둘이다 보니까 넥서스가 금방 파괴돼요. 첫 번째 세트 G2 스포츠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조금 리산드라 그레이브즈를 가져간 거 치고는 미드라인의 상대 성장을 허락하게 약간 여유롭게 허락을 해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초반에 10분대 빠르게 용트라이를 하면서 용스택을 빠르게 쌓았고요. 이후에도 상대가 챔피언들이 소소하게 보여주는 실수들을 잘 캐치하면서 탑타워 2차 타워를 밀고 용스택을 쌓아서 상대를 끌어내린 다음에 한타를 개시하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G2가 운영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깔끔한 팀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겨버리는 또 팀이에요. 자, 그래서 G2 스포츠가 1-0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